자, 오늘 어디 좋은 날씨였지요? 휴유암의 바닷가는 좀 날씨가 어땠나요? 더웠어요? 예, 뭐 해수욕까지 좀 하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요? 예. 우리 한상경 회장님도 오늘 거기 휴유암 갔다 오셨죠? 예, 어디 잘 걸으셨어요? 예. 아, 정말 이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름다운 계절에 이 설악산에서 우리가 한밥솥에 밥을 먹고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같이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 귀한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들 다 내려놓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허리도 쫙 펴지고 피부도 예뻐지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웬만하면 100세를 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대책 없이 100세를 맞이하면은 맨날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지옥 생활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1000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100세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아질 질병, 그리고 아마도 100세 넘게 살면서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질병으로 꼽힐 수 있는 이 파킨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일찍, 이런 파킨슨 질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을 찾으시고 파킨슨 없이 건강하게 100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킨슨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파킨슨의 원인들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흑색질에 축적이 되면서 파킨슨이 발병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 새로운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원래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특별히 언제 이 단백질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장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에 그 염증을 이 치료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이든지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될 양만큼 있는 게 아니라 과발현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이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아니고 화학 구조식은 분명히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얘를 접어 놓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입체 구조식이 달라지는 좀 변형된, 변질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아질 때에 이 장에서 자리 잡은 이 변질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여기 척추신경을 타고 올라오니까 뇌에서 가장 입구에 있는 뇌간에 쌓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쌓이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중뇌에 있는 흑색질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 단백질이 흑색질에 있는 요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온다. 이렇게 밝혀졌고, 세월이 지나면은 파킨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점 중뇌를 채우고 제일 꼭대기 대뇌피질까지 채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는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뇌에 있는 흑색질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상단백질이 쌓여서 그 흑색질이 한 50% 내지 70% 정도 파괴될 때에 손발에서 이상한 떨림 증상들이 나타나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파킨슨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잘못 먹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누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나는 파킨슨 아닌데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파킨슨에 걸리는 원인을 배우고 그것을 멀리하는 생활을 살아야 100세가 넘어도 파킨슨이 나타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질병 고친다고 이 약 먹고 저 질병 고친다고 저 약 먹고, 약은 일종의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독성 물질이 다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습관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급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서 그 약물의 독성 물질들이 흑색질 부위에 축적되면서 이 도파민 생산 공장이 망가져서 오는 급성 파킨슨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변질된 단백질이 흑색질에 축적이 되면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 중뇌에 있는 흑색질 이 부분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동작이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물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성취감,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을 보상작용으로 더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나오면은 아주 활발해지고 또 활달해지고 기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중독성까지 있어서 도파민이 나오고 그리고 또 기쁘니까 또 그 일을 하고, 그럼 더 기쁘게 도파민이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또 하고, 이렇게 중독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흑색질 부위에 변질된 알파시누클레인이 축적이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신경 연결되는 연접점 부위에서 전기 회로로 온 것이 이 40만 분의 1cm 떨어진 이 연접점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번역이 되어서 전달이 되고, 그럼 리셉트에서 그걸 받자마자 다시 전기신호로 번역을 해가지고 행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전기신호를 보낸 것만큼 100% 도파민이 전달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낸 신호처럼 부드럽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은 떨리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혓바닥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말이 나오질 않고 자꾸 떨리는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
누구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 여기서 반갑다 하는 감각중추신경이 신호를 보냈는데 도파민이 100% 전달을 못 해주니까 반가울 때쫙 반가운 근육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쪽 천안 삼거리에 있는 밀랍 인형처럼 얼굴이 굳어 있어. 이게 도파민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인데 어떤 부위를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더 먼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순서는 틀리지만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식도에서 음식을 삼키면 여기 근육이 또 연하작용을 하는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게 50%밖에 안 돼. 그러면 잘안 삼켜지기도 해요. 또 장도 움직이는 요것도 운동신경이 신호를 보내야 쫙 움직이면서 대변이 잘 나올 텐데 대변이 잘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파킨슨 환자들은 파킨슨이 발병되기 전부터 변비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아니, 이미 시작됐는데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떨려야만 파킨슨인가 하고 진단이 나오는데 이게 서서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이미 저 장은 상당히 굳었었다라고 뒤돌아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떨리고 행동이 내가 맘먹은 것처럼 딱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느려요. 한 걸음 걷는데도 느려요. 또 굳어 자꾸 아침에는 잘안 움직여져요. 경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흑색질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더 퍼져요. 다른 부위까지 다 퍼져서 그쪽의 뇌신경 세포까지 망가뜨리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신경 기능들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젊은 나이에 죽으면 여기 녹슬 때까지 살지 않으니까 이런 병은 안올수 있을진 모르지만 100세 넘게 살면은 웬만하면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병이 있든지 없든지 잘 들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뇌피질까지 퍼져 나가면은 이제 이 기억력을 주관하는 대뇌피질이 또 망가져 가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흑색질 중에서도 청반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축적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청반핵이 바로 이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노르에피네피린을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깨어나고 이런 사이클을 또 주장하기도 하는 일을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파시누클레인이 축적이 되면 유리질 봉입체라고 그러는데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뭉쳐지면서 유리질 봉입체라고 하는 요것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루이소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청반핵에 쌓이면 요 이 청반핵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물론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고 일어나고 요걸 주관하는 일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잠을 잘때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REM 수면이 있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 non-REM 수면이 있는데 non-REM 수면은 깊은 잠을 자니까 어차피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REM 수면일 때는 눈동자가 움직이니까 운동신경이 조금 움직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킨슨 질병 증세 중에 하나는 REM 수면 장애가 있는데 자고 있을 때 REM 수면을 자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게 꿈만 꿔야 되는데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꿈을 꾸면서 실제로 팔다리를 다 움직이는 꿈을 꿔요. 잠꼬대가 심하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유별나게 심하다. 파킨슨인가? 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진단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킨슨이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뭐 70이나 됐는데 기력이 쇠해서 그렇겠지? 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알면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흑색질에 쌓이는데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한 7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에서 파킨슨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큰 동작은 해요. 맘먹고 막 크게 하는 동작은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는데 아주 정교한 동작,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야 된다든지 뭐 꽹이질을 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정교한 동작을 요할 때는 이게 잘 안 돼. 예? 조금 떨리는 거죠. 큰 동작할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쓸 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게 보면은 초기에도 아 이게 파킨슨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 쓰기가 잘 안 되고 젓가락질이 잘 안 돼. 꽹이질은 되지만. 예, 그리고 또 단추 잠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단추 잠그는 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동작을 할 땐 표시가 안 나는데 이 단추 잠그는 게 아주 어려워. 요런 작은 동작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하는 동작들이 조금씩 줄어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것 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죠. 꼭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런 게 줄어들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막 조금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고도 하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 횟수가 줄어들어요. 초창기 때. 또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옛날보다 뭐 늦게 걸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뭔가 조금 느려져요. 그리고 걸을 때 우리는 생각 안 해도 팔을 휘두르죠. 요걸 안 휘둘러. 발만 움직여.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을 운동신경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필요한 것인데 도파민이 줄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잘한 행동들이 줄어들고 팔도 뭐 걸어가면 되는 거지. 안 움직여 자꾸. 네? 이런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파킨슨 질병의 증상 중에 하나 서동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파킨슨 병이 있을 때 종종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 대체로 이렇게 멈췄을 때 휴식성 손떨림이 있다고 그러는데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멈추면 떨려요. 멈추면 주로 이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손떨림이 없는 파킨슨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그리고 언제나 거의 항상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서동증인데 서동증은 느리고 폭이 작은 동작을 한다. 걸을 때도 어때요? 잼잼잼잼 걸어요. 빨리가 아니고 좀 느리면서 예전보다도 폭이 다 좁아져.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할 때에 운동피질 쪽으로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 걸음의 보폭도 옛날보다 줄어들고 글씨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이렇게 글씨 쓴 걸 보면은 나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쓰는데 저 연세 눈이 좋으신가 보다. 착각이에요.
눈이 좋아서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크게 쓰기가 힘들어. 도파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전달만 되면 되니까 최대한 작게 써요. 글씨가 자꾸 작아져요. 의도하지 않아도 작아져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글씨 메모한 것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얼굴 표정 근육도 감정 변할 때마다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자꾸 줄어들어요. 아주 무표정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질병의 초기 증상은 예를 들어서 한 손만 떨릴 수 있어요. 초기에는. 보통 대칭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말기 쪽으로 가면은 양손이 같이 떨려요. 또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늦게만 가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늦을 뿐만 아니라 균형이 잘안 잡혀요. 균형을 잘못 잡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종종 걷는 거, 종종 걸음, 뚜벅뚜벅 걷지 못하고 이것도 내내 행동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운동 장애가 말기에 나타나서 바닥에서 못 잡니다. 방바닥에 자고 일어나려면은 굉장한 이 기술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어려우니까 앉았다면 못 일어나니까 의자를 꼭 갖고 오라고 해야 되고 침대에서 꼭 자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또이 대뇌 피질까지 결국은 손상이 됩니다. 중뇌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시, 없는 걸볼수 있어요. 자꾸 아닌데 뭘 이렇게 보는 환시 현상이 말기에는 나타날 수 있고 또 자율신경 장애가 나타나서 이쪽 장 운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자꾸 오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100세 넘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빠지는데 이 파킨슨의 질병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겹치면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파킨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이 질병이 걸리지 않게 또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인데 이미 걸린 파킨슨도 놀랍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파킨슨을 대비하는 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이 파킨슨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언제나 뚜벅뚜벅 걷고 떨림 없이 잘 먹고 잘 싸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150세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